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라운지큐어를 리뷰해볼 IP 투자 연구소의 전략 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5월 7일 오후 4시 32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4251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라운지큐어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과 유비쿼터스 그리고 기기인증 보안 솔루션을 보유한 전문 보안 솔루션 개발 업체예요. 금융과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모바일 보안 솔루션, 그러니까 모바일 백신과 가상 키보드, 모바일 암호 인증, 모바일 단말 관리, 그리고 PC 보안 넌 액티브 X 솔루션, 국제 생체 인증 표준 FIDO 기반 생체 인증 솔루션, IoT 기반 솔루션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보안 솔루션 4종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고요. 그 4종이 뭐냐면 모바일 백신과 모바일 암호 인증, 가상 키보드, 모바일 단말 관리입니다. 네. 지문과 홍채, 안면 인식 같은 바이오 인증 기반 FIDO 간편 인증 결제 기술을 개발했고, 계열 회사인 라운 화이트 헷을 통해 화이트 해커 실무 교육, 정보 보안 전문가 실무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전문 기업인 더루프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차세대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신한금융그룹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통합 인증 시스템에 터치앤원패드를 결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유비쿼터스가 뭐냐라고 이제 물을 수도 있는데, 유비쿼터스란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한다는 뜻으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유비쿼터스가 이루어지면 가정, 자동차는 물론 산 꼭대기에서도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정보기술 산업의 범위와 범위, 규모와 범위도 그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세계적인 경쟁 개발에 붙고 있는 것이죠. 라운지큐어는 이러한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을 심도 깊게 갖추고 있는 기업이고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디지털 백신 여권 도입 여론 형성 속에 관련주로 부각되고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블록체인 모바일 공무원 증 체계 구축 완료 소식에도 반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라운지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600억, 발행주식수는 3790만주, 유동주식수는 3043만주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액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한 22% 정도 올랐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은 좀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연구개발 투자하고 기술개발 투자 때문입니다. 연구개발 투자는 개발인력 대규모 채용 때문이고, 기술개발 투자는 판관비 증가, 그 다음에 전환사채 관련 비용, 영업의 손실 발생,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손실이 많이 된 건데, 뭐 나쁘지 않아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네.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유보율도 67% 정도 되고 부채 비율은 48% 정도. 네. 기업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으려나요? 이 정도면 좀 부채 비율이 많이 줄긴 했어요. 그렇지. 그렇지만 뭐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살짝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유비쿼터스를 이제 관련 기술을 심도 깊게 갖추고 있긴 하지만 언제 상용화가 될지 아직 모른다라는 뜻은, OLED 기술을 갖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만 제일 좋은 기술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경쟁 업체들도 OLED 만들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의 파이 자체를 키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에 라운지큐어의 이제 유비쿼터스 단계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것만 영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영위를 하잖아요. 모바일 백신, 가상 키보드, 모바일 암호 인증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화폐가 이제 상용화 될 경우 좀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디지털 화폐 이렇게. 네. 그리고 또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기 뭐 차후에 이제 있을 어떤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도 그 인터넷이 해킹당해서 이제 기기 조작을 해커의 마음대로 이제 놀아나게끔 하는 이제 그런 걸로부터 방어하는 그런 저기
화이트헤커 교육도 그런 보안 기술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라운시큐어가 활용이 될수 있는 곳이 되게 무궁무진하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거 지금 상황 보시면 요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 약간 좀 이렇게 좀 뛰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살짝 좀 밑으로 흘러 내려갔는데 요런 식으로 보통 이제 고점에서 해먹을 만큼 해먹었다 싶으면 다시 원래 있던 종목 자리로 이제 돌아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위쪽에서 계속 놀아주고 있다는 거는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아니나 다를까 지금 추가 상승 한번 나왔다가 전고점 한번 시원하게 뚫어주긴 했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전전 고점대로. 하지만 이제 지지반등 아래꼬리 그리면서 이제 밑으로 올라온 거죠. 나쁘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거는 업황이 좀 기대감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달아오르고 요 저항선 위로 올라오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그 부분도 한번, 이제 저는 그렇게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라운시큐어 방향이, 그러니까 산업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AP 투자연구소 사이트에서 무료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계신데요.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요 상단에 배너가 뜹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선 노란색 아니 저기 초록색 라이브 버튼으로 깜빡깜빡 하는 거 오늘 저기 2021년이니까 요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요거 이제 딱 이제 클릭을 하시면 요 밑으로 쭉 나와요. 네. 이제 오늘이 5월 3일이니까 5월 3일에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7시 8분부터 인사 말씀드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것들 이런 거 이제 소개해드리고 계시고요. 또 이제 금요일날 미국 증시 같은 이제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는 보조적인 자료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자, 쭉 이제 갔다가 자, 월요일 시장, 2021년 5월 3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뭐, 한일진공, 현재가 1180원 기준 매수, 뭐, 1차 목표가 1215원, 손절가 1100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대응을 해주시는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네. 보통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 소개를 해주세요. 오늘은 이제 3개 정도 해주셨네요. 예, 파라텍, 한일진공, 그리고 이제 XINC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뭐 이제 부가적인 말씀 해주고 계시고요. 뭐 VIP 같은 이제 이런 것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런 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